김민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은혜와 회복과 평강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세상에서 승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승패도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이 걸리고 나의 가족이 걸린 승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승리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나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나를 돌덩어리로 만듭니다. 나를 딱딱한 바위로 만듭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부서지고 죽어져야지 승리하는 것이지, 딱딱한 바위로 나의 인생도 막게 되고 남의 인생도 막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돌짝박 신앙, 바위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위로 막혀 있는 답답한 것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둘째로 바위에 떨어진 말씀입니다.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듣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려움은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신의 주인 되는 삶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롯은 세상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이 혼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삼촌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 자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롯이 보기 좋아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입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만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패역하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싸움은 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 이두 가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내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 이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위 위에 뿌린 씨앗은 말씀이 즉각적으로 반응은 하지만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뿌리 내리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갈아엎어야 될 것은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위로의 말씀, 달콤한 말씀으로만 신앙생활 할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진 바위가 되지 않습니다. 바위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희생당하고, 믿음으로 모욕당하고, 믿음으로 거절당하는 것을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빠르게 아멘 하고 순종하지만 끝까지 그 뜨거움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통당하고 환경으로 어려움이 오면 그 말씀이 증발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만 찾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신앙은 나에게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2021년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뿌리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진짜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앙은 나를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그분에게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말씀을 증발시키는 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뿌리 내려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냄비 신앙으로 금방 끌어올리고 금방 식어버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갈아엎어지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은 희생하며 믿음으로 나가 더욱더 하나님께 연결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망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